오늘 역시 저희가 이 썸네일에 류현진 선수를 걸어놨더니 또 많은 분들도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가 이주혜 선수 개인 통산 이 첫 번째로 네. 이주혜 선수의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류현진 선수가 한 주 동안 정말 뭐 이주혜 선수상을 받을 만한 활약을 펼쳤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완봉승 한번 했고 8이닝 1피안타 무실점 한번 했고 그렇죠. 네, 합계 평균자 책점 0. 0. 네. 무실점. 17승 무실점 아니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안 받는 게 이상하죠. 삼진 네. 15개 볼넷 딱 한 개니까 네. 또 이 내셔널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ERA가 3등이에요. 아. 근데 존 레스터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레스터가 1등이 돼. 레스터 지금 네. 1점대 또 초중반 네. 활약을 네. 하고 있죠. 규정 이닝을 살짝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류현진 선수를 향해서 이 현지에서도 정말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일단 이 완봉승을 거둔 이후에 MLB.com에서 류현진이 과소평가받는 에이스다. 뭐 이런 말을 했었고요. 네. ESPN은 아예 뭐 뉴 매덕스 이래가지고 현 시대 매덕스 같은 투구를 펼치고 있다. 그러고 했고 뭐 오늘은 이제 디애슬레틱의 이제 피터 게몬스 네. 이 명예전당에 들어갔어요. 이 기자는. 기자는. 네. 네. 근데 류현진과 뭐 실용적인 운동 능력 이래서 류현진 선수와 뭐 시시 사바시아, 뭐 데이비드 웰스 이런 선수를 비교하면서 네. 체형으로 사람 선수를 판단하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해 주신 선수들이 결코 뭐 그 유쾌한 얘기 아니네. 체형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던지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못 던지게 그렇죠. 생겼는데 던지는 걸 보니까 뭐 거의 매덕스급이다 이런 칭찬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팬그래프닷컴이라고 이제 야구 통계 전문 분석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류현진 선수가 그의 경기에서 이제 스텝업을 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칼럼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주요 매체에서 류현진 선수를 정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창동님께서도 이달의 선수는 투수 타자 다 합쳐서 한 명인데 타자랑 경합해서 1등인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박. 이젠 이달의 투수 가야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이제 제일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네. 제이크 디그롬이 과연 이 부족한 선수 가지고 사이영 받는 게 맞느냐? 그렇죠. 시호저냐? 디그룹이냐 뭐 이런 네. 얘기했었는데 시호저가 디그룹이 압도적으로 받았죠. 네. 그랬는데 야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정말. 아 맞아요. 사이영상 거론하고 네. 그러는 게. 네. 근데 이제 뭐 얼마 소환 안 했죠. 아직도 자기끼리 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사이영상 후보라는 게 미국 현지 언론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팔이 안 굽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현지에서 지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게 야 이게 진짜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네. 네, 정말 아주 대단합니다 네. 사실이고 저도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엔 한 시간 전에 네. 이제 MLB.com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놀라운 사이영 후보들 현재까지 후보들 이렇게 꼽힌 데에서 류현진 선수가 또 내셔널리그 3위에 지금 또 당당히 네.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참 류현진 선수의 페이스가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얘기를 네.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근데 승수로 봐도 네. 5승 1패입니다. 네, 내셔널리그 선발 다승 선두잖아요. 네. 평균자 책점 네, 지금 규정인인 투수 중에서 3위 이대로면 사이영상 받아야죠. 이대로 시즌이 끝나면 끝난다면. 정말 가능성 아니 왜냐면 다승도 네. 평균자 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승도 네. 중요한데 벌써 5승 했잖아요. 디그롬 지난해 한 10승으로 절반을 했어 벌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5월이죠. 네. 6월까지 10승만 채우면은 뭐 올스타 따는 당상이고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영상 후보로서 네. 계속 좀 이름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가 물론 뭐 지난해에도 잘하는 선수긴 했지만 올 시즌에 진짜 뭐 스텝업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잖아요. 네. 달라진 점, 확실히 좀 좋아진 점이라면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원래 뭐 지난 시즌부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다섯 가지 구종을 자유자재로 제구를 한다. 이게 류현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러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야구 용어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피처빌리티라고 하잖아요. 구종 배합 능력. 이게 류현진 선수의 최대 장점인데 네. 올해 들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뭔가요? 이게 포심 패스볼과 투심 패스볼을 좀 확실히 구분을 해서 던지고 있거든요. 네. 피디님 이제 화면에 이제 포심 패스볼 제구 한 번만 보여주세요. 포심 패스볼의 위치를 보면은 네.
지난해에는 저기 제일 까만 부분이 많이 던져진 데거든요. 네. 지난해는 우타자 기준으로 이제 바깥쪽에다가 던졌었어요. 이게 포수 시점인 거네요. 그렇죠. 네. 포수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올 시즌에는 우타자 기준 몸쪽 그리고 높은 코스 저쪽 코스에다가 포심 패스트볼을 던져가지고 네. 헛스윙을 유도하거나 이제 먹힌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심 패스트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 던졌던 저 포심 위치에다가 네. 투심을 던지고 있어요. 아, 바깥쪽으로 약간 흘러나가도 네. 네. 그러니까 포심은 몸쪽 높은 코스에 던지고 이 투심을 바깥쪽 낮은 코스에 던지면서 이제 타자들한테 현혹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 지금 네. 이제 포심이랑 투심이랑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투심 위치가 진짜 완전히 이제 절반으로 나눴을 때 반대로 갈리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면 돼요. 그 포심을 몸쪽 승부를 거의 안 못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몸쪽으로 던지고 그다음에 투심에 저 볼이 찍히는 그 네. 포인트들이 뭐냐면 네. 체인지업하고 거의 유사한 거죠. 그렇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체인지업하고 또 스피드가 달라져. 한 10마일 차이가 나죠. 네. 레이저 체인지업 느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오다가 이게 체인지업인가 했는데 빨리 들어오면 이게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요. 네.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경기력 팀도 아까 위에도 쓰고 그랬는데 네. 저보러 20승이 허언 아니다. 저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20승 한 적이 있을 때. 댓글에 악플이 얼마나 날렸는지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20승 지금 페이스면 네. 20승도 가능한 네. 페이스죠, 그쵸?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내가 미래스타가 클리블랜드 이긴다니까 또 미친 사람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템파베이가 두 주 하나 잠들어 또 이제. 저분 왜 저러지? 제가 이런 생각 많았는데, 네.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예, 슬로우 커브. 슬로우 커브도 네. 어제는 제거 잘 됐어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커브가 사실 또 좀 간파당하면 홈런 많이 맞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6개 피홈런이 있었다가 네. 최근 경기 홈런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게 류현진이 그 말은 뭐냐면 실투가 없어졌다. 아하. 그렇죠. 예, 실투가 없고 그리고 간혹 사람이 실투 있죠. 네. 그런데 힘이 붙어서 부속은 안 파는데 희한하게 이게 파울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선우 위원도 중계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얘기? 분명히 소리 맞으면 이거 잘 맞은 타고 그래. 짝짝 나가야 되는데 별로 안 나가. 안 뻗는다 예. 공이. 예.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 타자들이 아주 미칠 지경이라고. 아하, 예. 아하. 그래서 야 지금은 류현진이 정말 우리가 알던 류현진도 잘하는 류현진이었지만 이제는 업그레이드 됐다. 완전히 아, 그렇다. 최정상급 예.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다. 네, 네. 예. 지금 뭐 방금 본 이 히트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짜 류현진 선수의 제구가 이 보더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스트라이크 존 외곽에 지금 다 몰려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호투의 비결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구력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축구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커터랑 체인지업도 이제 PD님이 띄워주실 텐데 네. 야 커터랑 뭐 체인지업 그냥 제구가 완벽합니다. 네. 특히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야. 우타자 기준 바깥쪽 낮은 코스에 정확하게 점으로 찍어놨어요 거의. 아. 그러다 보니까 어메 저거는 네. 이 마구마구 그쵸. 게임에서 아, 저는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결론은 저거네. 커터하고 포심은 우타자 몸쪽, 네. 체인지업하고 투심은 바깥쪽,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하. 거기다 갑자기 또 느린 커브 하나 씌우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야, 진짜로 이 네. 지금 이현우 선배가 준비한 것처럼 이 커터와 체인지업 그리고 포심과 투심을 이제 적절하게 나눠서 아주 그냥 분리해가면서 쓰면서 네. 타자의 허를 찌르기도 하고 약한 타구를 또 네. 이 유도해내기도 하고. 저 이 체인지업은 이제 송건영 위원님께서 송건영 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투심이랑 거의 일치하는 자리에다 놓기 때문에 아~ 이제 타자들이 이제 먹힌 타구를 만들어낸다고 보면 그 뭐라 해야 되지? 자, 아니 그리고 속가감이라고 아마 커터는 네. 몸쪽인데 낮아 포심은 위로 가요 그죠? 위아래 활용이 또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아~ 네, 같은 몸쪽이라서 그게 다르고 절묘한 투구입니다 근데 체인지업이랑 투심은 다 바깥쪽 네. 낮게 가는 거예요 높게 가는 게 없어요 지금요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이 스트라이크 존을 대각선으로 잘라놨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류현진 선수의 투구 전략이 지금까지는 정말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볼 배합 변화를 보면요 아 재밌네 오늘은 지난해 이제 투심 패스볼을 던지긴 던졌었어요 네. 근데 그 비중이
한 5%대였는데 그렇죠. 올해는 한 15%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1 비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투심하고 투심하고 네, 투심이랑 투심이랑 지금 보면은 네. 잘 안 보여요. 저 주황색이 투심이거든요. 아, 네네네. 주황색이 저번에 그 작년에는 되게 작았었는데 그렇죠. 한 2배 정도로 늘어난 거 3배 정도 늘어났네요. 확인할 수 있고 네. 네, 빨간색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2분의 1 네. 수준으로 늘어났죠. 아, 야, 이거 그 아주 피자 같이 생겼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구종 비율을 보면은 정말 네, 다섯 가지가 이상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한 곳에 쏠리는 구종 없이 모든 구종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타사 입장에서 진짜 뭘 노리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푸시케님도 얘기하시는 게 야, 포수가 리드할 만 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십니다. 네. 야 그리고 저희가 400명의 시청자분이 또 넘어주셨어요. 아니 오늘 한국 선수 뭐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요. 야 근데 류현진 선수가 잘하고 또 이현우 선비가 오늘 진짜 준비를 많이 해왔네요. 이거 하느냐고 아주 회식도 안 왔잖아. 맞네, 맞네. 그리고 네. 어저께 아마 회식 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는 이제 저게 이현우 선배가 하는 거고. 네. 근데 나는 회사를 좀 술상무. 네. 네. 여러분도 모시면 이제 그냥 제가 술 접대 좀 하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류현진 선수가 진짜 올 시즌에 왜 호투를 펼치고 있는지 그 비결을 또 살짝 알려드렸고 네. 이 류현진 선수가 이 최근에는 사실 지난해도 잘 던졌지만 이닝 소화 능력이 약간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올 시즌에는 이닝 소화 능력도 좀 많이 늘어난 기분이 들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볼넷을 안 주기 때문이죠. 네. 투수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저 퍼니 주님 다듬씨도 여러 가지 던지는 다둘게 맞던데 왜 다둘게 만 줄 아세요? 지 마음대로 던지고 싶은 대로 네. 못 던지니까 그거 더 빨라요. 더 위력이 있는데 네.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아 그리고 네. 저기 다 두들겨 맞으려면 네. 일단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가 보니까 이 볼넷만 한 6개. 아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규정 이닝 최 선수 중에 WHIP 이닝당 안타랑 볼넷 허용한 거 합친 거 네. 꼴찌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류현진은 1등이고 네. 그게 다른 거죠. 네. 네. 김창동님 반스와의 궁합도 괜찮은데 마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류현진 호투 속에 마틴의 역할이 또 대박인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도 또 해주셨습니다. 마틴도 신이 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토론토에서 네. 희한한 놈들 공만 받다가 네? 아니 근데 물론 저 스트로맨이라든 네. 산체스 괜찮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진짜 추수 같지 않던 안에도 얼마나 많아. 아, 그렇죠. 그러다가 류현진 거 보니까 이건 예술. 그리고 자기가 쏙쏙 여기 그렇죠, 하면 그렇죠, 하면 여기 네. 다 여기 다 나온다고 주니까 이게 여러분 투수도 그 짜릿하지만 포수가 자기 원하는 대로 리드한 대로 그대로 던져줘서 예상한 네. 결과 나오죠. 더 짜릿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스 선수도 물론 잘해주지만 이 마틴 선수가 자기가 요구하는 쪽으로 공이 착착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서로 투 포수 간의 호흡이 또 잘 맞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템포로 공을 던질 수 있게 되니까 이 타자들이 고민할 시간이 또 없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효과까지 있는 것 같아요. 마틴이 이제 류현진을 완전 파 끝났어. 이건 완전 끝이에요. 이제. 네. 네. 네, 뭐 제가 좀 너무 심하게 했네. 토론토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토론토 팬들 계속 계실 수도 있는데 말하고 보니까 좀 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예, 네, 예. 네. 아, 뭐 거의 이제는 마틴이 전담 포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저스 프런트에서도 두 선수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네. 계속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최정민님 아 대낮부터 취하는구나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동호빵리니님 확실히 마틴이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류현진이랑 호흡이 또 좋은 것 같다. 네, 기호명 럭키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또 이 인터벌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들 야수들도 또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야수들은 네. 수비 길게 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랜달 잘 버린 것 같다. 저도 동감. 네, 그랜달 잘 그랜달이 뭐 물론 이 미러키 가가지고 타격을 엄청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네, 헬캐치 2012님 사실 마틴과 첫 번째 맞췄을 때 잘 안 맞긴 했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네, 네, 네. 또 하셨고 지은리님께서도 나쁜 놈은 삐삐 하셨는데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꾸 네. 의식적으로 나오네요. 아, 요즘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아니 테드 크루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네.